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우선 앰프에 트윈리버브 했구나. 네, 그래서 사실 믹서에서 이거 PA에 연결한 것보다 좀 더 좀 싸워요. 공격적이죠. 좀 세요. 예. 그리고 믹서에서는 얘가 먹었잖아요. 예. 여, 메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렇죠. 믹서가 아니야. 나 계속 믹서라고 그러죠? 믹서 네. 맞죠? PA니까. 네, PA죠. 네.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네. 어, 지금은 이제 볼륨 페달로만 하면 되는 그렇지. 거고요. 저것만 네. 주는군요. 네. 입력만 절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이제 메인 아웃에만 먹는, 네, 먹는 노브인 네. 걸로. 네. 이렇게 하고요. 어, 지금 이게 프리셋으로 계속 이렇게 변... 오... 좋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인데 펀치감이 있다니까요. 네, 그냥 이거 퍼포먼스형으로 했을 때 PA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해서 같이 뽑아내는 걸로 해서 퍼포먼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좋다. 그럼. 저희는 지금 나눴잖아요. 네. 네, PA로 들려드린 거 나눴고 열로 나눴잖아요. 네. 어차피 노브가 이제 단자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야. 앰프 꽂아가지고 메인으로 따오고 그리고 PA로 바로 쓸 수 있는 사운드로 그렇게 믹스해가지고 퍼폼 그 라이브 할 때 사용하면 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진짜 정말 어 좋다 어, 진짜 뭐 레프트 라이트도 쫙쫙 되고 나눠주, 예, 예, 딜레이 효과도 훨씬 좋고 그렇죠 그렇죠 음장감도 깊어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저 뭐 군더더기 없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운드를 이렇게 들어봤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뷰로 들어가잖아요. 아 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쪽 이걸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냅샷을 만드는 어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HX 스톰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딜레이를 네. 네, 딜레이를 넣은 스냅샷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누르면요 스냅샷을 네.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으로 네. 네. 그리고 저장 오, 예. 있죠. 네. 그 다음에 홀 넣은 거를 어, 홀까지 넣은 거를 스냅샷 2번으로 예. 넣고요. 네. 그리고 저장 네. 오.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네. 스냅샷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스냅샷 바꾸는 게 우리 가면 글로벌 세팅 가서 음흠. 아까 전에 여기서 업다운 있죠. 네, 업다운 얘를 스냅샷으로 이렇게 바, 바꿔주면 되는구나. 네, 다시 저장. 어허. 했죠. 네. 거를 나오면은 이제 뷰로 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스냅샷으로 했어요. 오. 그러면 2번 해봐요. 오호. 바꿔도? 어. 봐봐 여기 보시면요. 켜지고 네. 네, 어, 꺼지는 게 있어요. 예. 그쵸? 예. 2번, 3번, 이제 4번에서는 어, 꺼졌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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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4번에 그거 안 돼 있나 보다. 우리 4번에 다시 가볼까요? 네. 네. 뷰 가서 가서 4번에 얘를 빼고 네. 어, 뷰에서 4번에 저장 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4번에 없죠. 네. 4번에 없고 3번에 다 있고 2번에 다 있고 없으면 바꿔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없다면 딜레이를 넣었다가 빼면 그냥 팍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냅샷으로만 이제 네.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냅샷을 그 드라이브나 네. 이런 거 빼고. 그래서 뭐 이 채널에서 스냅샷으로 3번 4번 해도 되고 네. 근데 네. 워낙 이 스냅샷 이 번호가 네. 좀 작아서 네.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냅샷은 별로 안 쓰는데 HX 스톰프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어. 네. 거기는 꼭 왜냐면 써야 돼. 거기에는 버튼이 별로 없어요. 이 페달 맞아, 자체가 맞아, 맞아. 노브가 없었으니까 네. 네, 잘 쓰더라고요. 근데 없으면 되지가 않잖아요. 뭐 어, 딱딱 끊겨갖고. 근데 얘는 그 HX랑 다른 게 우선 많잖아요. 네. 페달이
예, 그래서 풋스위치가 많기 때문에 굳이 스냅샷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스냅샷 기능이 있다. 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저 프리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네 볼륨이고요. 예, 그냥 페달 넘어가고 와우도 넘어가고 와우도 그냥 넘어가고요. 예. 여기 페달에 너네 가보면 디스토션 그래서 티마 티마로 하고요. 네. 여기에서 뭐 그냥 넌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앰프 다 됐고 EQ 오케이 탭밴드 그래픽 오케이 오케이 가고 얘는 딜레이 딜레이 하나랑 아 여기 딜레이 딜레이를 하나. 해봐요. 이걸로 가고 네. 이걸로 가고 여기 리버브 하나 넣을게요. 오케이 요거 이걸로 이렇게 네. 하고 저장을 우선 해올게요 그냥 네, 세이브 네 세이브 했으면 뉴 프리셋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액션 하면은 네. 얘를 어떻게 여기에다 놓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네. 지금 이 얘 딜레이 리버브 있잖아. 리버브를 B에다 보내요. 1 2 3 4 5 6이거든요. 예. 그래서 6에다가 보내고 오. 네. 그리고 뭐야? 다시 와. 네. 그리고 바이패스 컨트롤을 다시 이렇게 해서 얘는 딜레이죠. 예. 5번 해 줄까요? 그래야 돼. 그래야 5번 해 놓고 예. 네. 그리고 다시 와서 얘는 1번이래요. 예. 1번이고 얘는 뭐 필요 없고 예. 얘네 둘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죠. 예. 페달이 필요 없어요. 하고 디스토션을 우리 1, 2, 3, 4번에 예. 4번에 한번 해볼게요. 예. 오케이 하고 와우 뭐 필요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자 뿅 하면은 이제 오 우리 우리 이걸로 했지? 예. 리벌브 들어가고 하고 여기는 이제 디스토션 디스토션 아 페달을 그 스위치를 다 조작할 수 네. 지정해 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지정해 준 스위치에는 이렇게 자기 불이 들어와요. 네. 오. 그래서 끄면 불이 꺼지고 켜지면 불이 켜지고 딜레이 없어졌고 오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건 이거야 말로 그냥 이펙터 공부하시는 뭐 진짜 초보분들도 그렇고, 네, 뭐 그냥 페달을 따로 안 사고 멀티를 사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게다가 좀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팟고가 좀 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스위치 지정하고 이런 기능은 참 뭐랄까 21세기답게 진짜 네네. 많이 발전했네요. 맞아요. 그냥 그 옛날 빨간 콩 그거랑은 상대가 안 되게 발전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게 어쨌든 퍼포먼스로도 이제 무대 위에서도 쓸만하고 사운드도 엄청 좋기 좋아해. 때문에 네, 하지만 이 페달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예. 어떻게 되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휘었네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얘가 거기에 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아무리 가장 높게 해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럼 제일 낮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각도가 세. 이 각도가 제가 서서 밟아봤거든요. 이렇게. 각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대신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이제 내 컴퓨터 앞에서 그냥 바닥에 놓고 앉아서 밟을 때는 괜찮죠? 각도가 나와요. 예. 편한데 이렇게 서서 밟으려니까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 각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왜 빗면에다가 네. 이렇게 했을까? 여기를 좀 까고 평면에다 했으면 될까? 대신 이제 토 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좋아요. 이 토도 사실 설정을 해놓을 수가 네. 있거든요. 토로 네. 뭐 지정을 토를 껐다 켰어 네.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토를 좀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얘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띄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그 어떤 MR하고도 찰떡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그 어떤 다른 사운드에 뭐 믹싱 사운드나 다른 것들 있잖아요. 기타 네. 소리가 너무 잘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정갈하게 되어 있는 거 자체가 되게 잘 해놓은 거야 안에다가. 그래서 스튜디오 녹음했을 때 뭐 집에서 홈레코딩을 할 때 이 사운드 하나면 뭐 거의 아 최고죠 뭐. 진짜 끝나는 것 같아요. 더블링하고 더블링하면 뭐, 당연히 뭐, 알맹이는 생기는 거고. 죽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라이브 퍼포먼스 저기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고 뭔가 했을 때는 H-Act 스톰프가 더 낫다. 하지만 정말 간편하고 뭐 좀 더 쉽고 그리고 기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더 유용하게 좀 뭔가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팟코가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IR 로더를 해서 네. 그 인터넷 프로세스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되고 계속해서 이제 사운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IR 로더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프리앰프랑 캐비넷이 여기 있어 가지고 같이 해 놨지만 이 외쪽 캐비넷에 IR을 그 덧대면 로딩한 사운드가 건가? 진짜 달라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캐빈에서 옮겼을 때 나오는 그 사운드 변화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화끈하게 IR은 거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여러분 다운 받아서 쓰시면 네. 언제든지 화끈하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 줄평 주시고 네, 마무리를 할까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되게 좋아요. 네. 왜냐면 너무 간단하고. 한 줄평 쓰기도 편하잖아요. 그쵸?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멀티팩터 첫 번째입니다. 아 진짜? 예. 정말? 네. 아까 전에 야 멀티팩터 누가 사냐? 그만 좀 만들어라 막 그러셨는데 요즘 다 써요 네. 이랬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조그맣지만 그 뭐 무오디오 거라든지 그쵸, 기능이 눈에 안 보여. 너무 많아. 제가 그래서 제가 G300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를 비교를 사운드를 네. 비교를 했거든요. 네. G300은 진짜 스튜디오급 그냥 야, 너무 스튜디오급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사운드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미 만들어져 되어 있잖아. 네. 아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조금만 편해. 만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이걸 네. 그리고 조금만 만져도 네. 내가 원하는 소리로 변해. 네. 근데 G300은 뭔지 알아요? 처음부터 이걸 백지에다 해도, 그려야 돼.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좀 지식들이 익은 다음에 네, 좀 폰 메이킹을 해야 되는 게 이제 G300이고 대신 G150은 또 좀 간단해. 간단하긴 해요. 어쨌든 내 무어를 까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지식 있어야 된다. 네. 얘는 어느 누가 시작을 해도 네. 너무 편하니까. 네. 한 주평 주시죠. 네. 사고 싶은 첫 번째. 네, 첫 번째.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이펙터 팔고 이제는 팟고. 네. 팔고 팟고가 기가 막히게. 그렇죠. 라임이 아주. 라임이 딱딱 네, 입에 그쵸. 짝짝 달라붙네요. 얘가 가격도 착하고. 네. 몇 대 몇? 9.0. 9.0. 멀티게 9.0. 야 이거는 거의... 사실 얘는 9.5를 줘도 네, 사실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게 있어. 세간의 네. 말은 가격이 비싸면 멀티는 좋다. 네 맞아요. 비싼 멀티는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비싼 컴퓨터가 좋아요. 그런 똑같은 식으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얘네 DSP가 좀 낮게 나왔어요. 사실 CPU가 좀 딸리긴 한데 있는 거 충분해. 그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네. 얘기죠. 정말 욕심 부리고 할 거면 그러면은 그런 거 그거 사는 거지 그냥 네. 그 렉을 사는 거지. 네. 하거나 아니면 캠퍼 캠퍼나 사는 캠퍼 사거나. 네. 아니면 진짜 힐릭스 최상위 무다 네, 그런 거 사실 그런 거를 사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진짜 끝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렇게 멀티 입문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직접 써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의 화두는 팔고 팟고네요. 네, 원래 팔 다 파십시오. 이미 제 저 빈시트에 있는 기타리스트가
멀티를 가지고 있는데 퓨드 가지고 있어요. 근데 HD 300을 갖고 있는 300이 거예요. 300이 꽤 됐는데. HD 500도 아니고 네. 300인 거예요. 그래서 야. 아 이걸 너무 탐나가지고 내가 바꿀래 했더니 바꾸시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했더니 얼마냐고 해서 이제 50만 넘어간다고 하니까 했더니 아 자기는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고. 와 빨리 좀 모으십시오. 네. 불쌍해요 저희 빈솜니아 저기 네. 기타리스트 분 빨리 좀 모으십시오. 촬영하는데 전화 걸지 마시고 빨리 돈 모으십시오. 맞아. 자 아셨군요. 네. 네. 목소리가 딱 그 목소리.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 오늘 탁구와 함께 해봤고요. 기분 좋네요. 네. 얘는 정말 유용한 물건이에요.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